우리 집사님, 사랑의 집에 계시는 집사님 계속 기부사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보셨죠? 예, 그저께 기부수를 풀었는데 또 갑자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침에 전화를 받으시고 그 전화 받고 쇼크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그 전화가 어떤 전화였는지 쇼크를 주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셨기에 얼른 이제 집사님 씻고 이제 응급실로 갔고,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쫓아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막 다급하게 하셨더라고요. 아,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얼굴 봤는데 가망이 없다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처치를 다 하고, 산소 호흡기도 끼우고,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할수 있는, 병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심장이, 이렇게 압박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이제 막 맥박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까무르쳐버려가지고는, 그런 위급한 순간을 그렇게 막온 힘을 다해서 병원에서 애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간을 잘 넘겼어요. 중환자실 입원하시고, 이제 CT 촬영하시고, 여러 가지 다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예, 괜찮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퇴원하셨고, 지금 이제 또 오셨죠, 교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조치를 아주 그때, 제때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우,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고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있기에 감사하죠. 예,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참 우리는 곤란해지고 고민이 생깁니다. 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 가지 않는 교회 이렇게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예. 그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면서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예, 그러는 사이에 이 배가 한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24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일어가지고 물결 속에서 막 풍랑 가운데 배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심한 거를 모르고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이 제자들을 그 바람이 심한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자, 그렇죠. 무슨 뜻이 있겠죠? 예,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이 14절 22절인데 그 전에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게 되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저분이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대단하니까 이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시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 예수님은 본인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사건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이 무리들에게 피해야 되겠다 이제 피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무리들과 결별을 해야 되면 먼저 제자들을 이 무리에게서 빼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멀리 이렇게 재촉하셔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을 때 풍랑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사이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바람을 꾸짖을 때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제자들은 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고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부는 걸 알면서 지난번에는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훈련 강도를 강하게 하죠. 이번에는 같이 안 가세요. 제자들끼리만 보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큰 바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앞으로 나아갔어요. 원래 무서운 어째 뭐야 우리가 이런데 괜히 왔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 바다 한가운데로 풍랑 가운데로 보냈는가 원망하면서 다시 야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육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그 풍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보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고난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 수가 없네. 우리 예수님은 별 수 없는 분인가 봐.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얼른 세상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더 열심히 예배드리며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며 더 열심히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참 우리들의 소원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 초청하는 게 참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야 우리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는 건 좋아. 그런데 이 옆현내가 예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새벽이면 교회를 달려가서 얼굴을 보지를 않네 보여주지를 않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미쳤다 그러면서 불평을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막 방해합니다. 고난이 생겼어요. 자, 이건 뭡니까? 시험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편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의 말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그 남편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내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얼굴만 같이 본다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 되지 않아요. 얼굴 오래 볼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원수가 돼요. 왜냐면은 나쁜 것만 더 많이 보니까. 속에 옛날의 원망만 자꾸만 생각나.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자꾸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볼 때마다 바가지 긁고 볼 때마다 싸우고 붙어 있을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배에 왔어요. 이제 배에 함께 오르니까 이 배에 바다에 뭐가 잠잠해졌습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33절이죠, 그죠? 이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예, 하나님이 한 거 잊어버렸죠.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한 거 또 잊어버렸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보내주었는데도 그 귀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갈증을 해소하게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한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잊어버리고 늘 시들시들해지고 늘 의심하고 늘 흔들흔들하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한 가운데로 보내져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이 바람이 잔잔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닷속으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바람 속에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을 만나 그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 바다 가운데로 보내는 예수님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너무나 욕망과 죄악과 이기심과 질투와 정욕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배 오르기 전에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것을 보죠.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저만치 오는 걸 베드로가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놀라서 어우 유령이 오시는가 누가 바로 저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오시거든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오면은 나도 가자 하면서 얼른 바다 위로 예수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자기 뜻대로 걸어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먼저 몸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 오라 와라 이리 와라 예수님이 그럴 때 걸어갔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제자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자, 중국에 문제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구장이고 지역장이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습니까? 이럴 때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럴 때 주님,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성경을 읽으라 했어 예수님이. 오늘 뭐 하라고 했어? 앉으라 서라 뭐 해라 뭐 해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 너 중국 가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단어를 너 중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너 중국 가라 그런 말이 귀에 들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면 중국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하라 이 말 안 해도 그 말씀이 신학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는 들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동포사역을 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동포사역 내가 동포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한테 너 동포사역해 이렇게 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근데 이사야서 6장 8절을 받았을 때 맞잖아요. 우리 사역하고 맞죠? 누가 동포 사역을 할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주님의 그 음성에 제가 마음으로 하답하고 응답하고 이 심령으로 찬양 가운데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이 목숨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라 한국 있어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악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사는 습관 가운데 있는 자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평생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맞아도 좋다는 고백이에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이 목사가 되는 것은 나가서 돈 벌어서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보다
예수 전하며 복음 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신학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 능력 있게 막 감당하면서 내가 저 사람 꼭 신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사람하고 관계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눈도 맞출지 모르고 세상에서 나가는 일 하나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 난 세상에서 할 것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 앉아서 성경 읽고 목사 노릇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이죠. 혼자 생각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얌전한 사람도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훈련을 거쳐야 돼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훈련, 사람들하고 잘 대하는 훈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욕을 해도 그 소리 듣고 시험을 이기는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교회에서 해서 만인들이 저 사람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택한 사람인가 보다 이 말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 없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망가듯이 신학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신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 구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명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붙들고 사명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활동하면 안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일이 있고 한국에 교구장이다, 지역장이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여러 가지가 부딪히고 충돌할 때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구장님들 중국 많이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명령할 때가 있어요. 교구장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와라 할 때 물 위로 걸어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빠지진 않겠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교장 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셔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 한 10년 더 들면 또 시켜주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젊을 때 그냥 한나라도 어릴 때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인지 아세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밤 됩니다. 되기 전에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밝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선택받은 것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하라 하면은 아이고 제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야 됩니까? 그냥 나가셔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망설이고 뒤로 돌아보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적다고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와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막 나갔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까?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자, 1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잘 걸어가다가 언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까? 예수님 바라봤으면 안 무서웠을 텐데 뭘 바라봤습니까? 막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무서워져가지고 바닷속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오다가 나도 모르게 바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예,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 거 뭐 있니? 편하게 일하는 데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바라본 즉 예, 자꾸만 끌려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 되었더니 다단계라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고난이죠? 예, 고난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 몇백만 원 들여서 사신 분도 있고 몇십만 원 들여서 사신 분도 있고요. 예. 어제 우리가 저기 말씀 중심반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소개비 13만 원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10만 원을 못 받아도 우리는 속이 그냥 뒤집혀지는데 그 몇백만 원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시는 그 화장품 장사 하지 마시오 하니까 이걸 어쩝니까? 사놨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바람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궁리를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내 아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그래서 나 원금은 회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일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주님은 또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옵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내 손에 있는 걸 버려야지 예수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을 팔고자 하는 욕망을 안 버리고 어디 가서 이거를 야, 저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우리 성도니까 저 사람한테 화장품 팔면 우리 목사님이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있으면 이 마음에 아직도 이 욕망과 정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잡고 우리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어쩝니까? 주님 앞에 도와주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만 내가 예수님 손을 못 잡아요.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도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든 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손 안에 들어있는 욕망을 놓으시고 정욕을 놓으시고 물질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술을 열심히 드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간이 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술 먹으면 간이 나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신체를 향한 법칙이에요. 그럴 때 간이 성하게 하려면 어째야 돼요? 술을 끊어야 되죠. 술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은 만큼 간이 상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우주 만물의 도리라, 섭리라고요.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아서 사기당해서 어문데 몇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이 찾아주는 법이 없어요. 한국의 법은 그걸 찾아줄 수가 없어요. 장안평의 다단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정부에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검거를 하긴 했지만 돈은 찾아주지 못해요. 그게 자본주의 생리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돼요.
본인이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잃어버리면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아야지 예수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로 놓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내 잃은 돈 다 찾아주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 왔지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주님 안에 구원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음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참 귀하지만 앞으로 살 인생도 더 귀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정리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 놓으십시오. 탐욕으로 했던 모든 지난 날의 행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 사시고 말씀 따라 사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돈을 7천만 원인가 잘못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암 말기가 됐어요. 찾아왔습니다. 그 돈 받아달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 생리가 안 되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 스트레스 갖고 있어가지고 암이란 병 걸리고 그 평생 번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 잃고 생명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구원해 주기를 다가오십니다. 원해서 예수님 손 내미십니다. 내 손에 있는 탐욕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미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내 아들 아니라고 내놓으셔야 돼요. 그 아들 내 아들이라고 지고 있으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죠. 결혼하면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손을 잡을 때 해결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 손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 가도 예수님 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구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려놓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손잡고 구원에 이르는 회복에 이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